예, 안녕하십니까 장문의 소리 팬 여러분. 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자유국 TV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예. 몸 좀 회복했어요? 예, 이제는 저 뭐 그때 뭐 코로나 뭐 중국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 한 제가 한 보니까 15일 정도 격리됐더라고요. 격리됐는데 약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15일 있으니까는 자연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뭐 나가래서 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름기 없는 밥을 뭐 한 15일 정도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몸에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그냥 쉬면서 이제 체력 회복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음압기가 이제 우리 에어컨 실외기 같은 그 음압기가 이제 실내에서 궁궁궁궁 거리니까 거기서 한 뭐 10일 이상을 자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환청이 걸리는 거예요. 환청.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 한 2주 정도 쉬면서 아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심각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 장 묻고 싶지는 않은데 예. 강연재 변호사라고 있어요. 강연재 변호사 예, 예, 예. 여성분 유천문 분인데 예. 지난번 총선에 아마 출마도 예, 예. 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게 그 예, 예. 유튜브 방송에 떴어요. 이게 완전히 서울시에다가 1조 원 그 저 손해배상 청구하겠대요. 아.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층이 됐죠. 예. 이 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처음에 그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잖아요. 예예.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감염병의 방역의 ABC가요. 그 발원지부터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일반 그 상식적으로도 의학 전문가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의학협회도 수없이 건의하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까지 예. 건의를 했대요. 예. 외부적으로. 예. 근데 이게 다 무시하고 중국발 그 입국 차단을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사실은 이게 저 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를 해서 저 몽골이라든지 예. 대만, 예. 중국 인접국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홍콩. 예.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예요.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그러면 성공 그렇게 했느냐. 예. 사망자가 없느냐.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전부 중국발 초기부터 입국 차단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그래 하다고 이래 됐는데 예, 예. 최근에 저 지금 예. 뭐 광화문 집회나 이런 데 예. 그 심지어는 그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예. 접속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것도 위법이라는 얘기도 아 그 불법이 불법 했다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법칙인 거라서 제가 또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까지 추적해서 집회자들 그 검사받으러 했잖아요. 예. 저도 그 광화문 집회 그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대수상 예. 그 사실은 그 있었는데 행사가 그럼 저 가서 자원에 저한테 연락이 안 하여튼 자원에서 받았어요. 음성을 받았지만은 근데 중국에서 말이죠. 예. 무수한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예예.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한대요. 지금도 우한 지역에서 그 입국자 들어오게끔 다 허가했더만요. 그리고 저 여기 저 강연재 변호사 그 이게 저 꼭 한번 보시면 한 10분도 안 돼요. 그 저 기자에게 그 저 회견문이. 예예. 그다음에 그 지하철이 말이죠. 예.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하철 노점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 한마디 있습니까? 없어요. 에. 없잖아요. 예. 그럼 확률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그 반정부 집회 예. 그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표적을 삼아서 하느냐 이거야. 근데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지난 여름에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 뭐 그런 것부터. 예. 그래서 이 저 강연재 변호사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저도 뭐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런 가량 협조하고 예. 빨리 이거 저 이거 유행병을 끝내야 되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안정된 생활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고 예. 국민들 생활도 불편하고 말이죠. 예. 이걸 정부에 사는 지침을 따라서 예. 이걸 저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미국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중국 중공 폐렴이에요 말이야. 그죠, 예. 차이니즈 바이러스로 예, 예. 이거를 악용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믿고 싶지 않은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근데 너무 정부가 너무 심해. 예.
아니 제가 갔다 왔잖아요. 병원 갔다 왔는데 뭐 코로나 관련 약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14일 되니까 야 이 나가라 뭐 완치됐다고 나가래요. 그러면 감기지. 우리가 병원 가면은 감기 걸려 가면은 일주일 안 뭐야 병원 안 가면 7일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뭐 비타민 C 마시면은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금 감기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해 가지고 지금 377명이 죽었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제 70, 80대 고령자거나 네,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코로나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하루에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전부 신호등을 다 스톱시켜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행 전부 중단시키고 기아자동차 저기 뭡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을 폭파시켜야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조현병적 정신병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방송 주제는 예. 서두에 좀 뭐 좀 이제 그 미성 대표님께서 예. 그 우한 아저 저 폐렴 예. 확진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치도를 한 열흘 간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예, 예. 저도 그때 8월 24일 같이 방송했거든요. 예, 예. 그 이틀 후인가 확진 판정 받으셨죠. 예, 예. 그 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검사 그래서 내 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제가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다행히 음성은 저는 이거 이번에 확신을 하는 게 예. 건강하고 예. 면역이 있는 분들이 안 걸린다. 예, 맞아요. 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불안하게 예.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우한 폐렴, 중공 폐렴, 예. 뭐 자이니즈 바이러스 또 뭐 코로나 19 예. 옛날에도 정신에 코로나 19를 했잖아요. 지금 예. 코비드. 예. 그런데 아마도 맹칭이 어땠대. 됐던 간에 예. 중국에서 들어온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예예. 이거는 엄청나게 겁을 줘. 예예. 자기들은 원래 초동 조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행이 대유행을 초래해놨고 국민들한테 막 그냥 뭐 그냥 무슨 이중몽이다 이중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예예. 생활을 그냥 거의 그냥 그 무소불위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야기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 그 주제가요. 예.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뭐죠? 공정이 공정. 예. 추미애 아들 그 저 휴가 특혜. 예. 그다음에 뭐 한마디로 전체 병력 특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직 특혜 뭐 청탁한 거. 예. 통육병 청탁한 거. 정정 예. 이 전부 다 총칭해서 저는 병력 비리라고 보는데. 예. 그 병력 비리 의혹이 이렇게 국민들 가슴에 예예.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국민 개병제이기 때문에 다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에 가잖아요. 예예. 그러면 아들을 둔 사람도 있고 저 자식이고 말이 형제고 말이 친구고 예예. 남편이고 뭐 남편의 전 그거고 말 이런데 예? 또는 저 우리나라 그 저 모든 지금 현재 저 젊은 사람들도 다 저 군에 갔던 예비역 예. 군인의 그죠, 예. 아들고 저 딸이잖아요. 예예. 그런 나라도 지금 병력이 아니 지금 그저저 휴가 몇 분만 늦어도 산학도 생도 같으면 퇴교당하고 말이죠. 퇴교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영창 가고 영창 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예. 휴가 좀 넣으시 휴가를 가고 그것도 뭐 전 육군본부 대위가 한 명 와가지고 예. 휴가 조치되든가 그냥 알아라 하고 말이죠. 예예. 이게 뭐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문맹국이 맞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경제력이 맞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이 저 정부에서 예. 이게 무수하게 이게 대해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예예. 오늘 어제는요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 있잖아요. 예예. 저 운영위원이고 전략위원인데요. 예예. 운영위원장 그 강신길 장군이 직접 예예.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 이게 저 추미애 아들 예예. 휴가 특혜 예예. 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는 제목으로 예예. 나한테 그 굉장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예예.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야단인데 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이걸 뭉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그러니까 웃기는 완전히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제 아래죠 예. 그 토요일 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BTS 방탄소년단 부부가 아, 여기에 문재인 저 대통령 부부가 예, 예. 참석을 해가 주최자인데 예. 그 BTS가 왔어요. 방탄소년단이. 저도 저 집에서 우연히 그걸 보고 예. BTS 왜 저기 나갔지 하니까 그 7명이잖아요 멤버가 예예. 한 명씩 나가서 이제 뭐 메시지 발표하고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똥 씹은 표정이죠, 한마디로. 네. 근데 내가 보기, 왜 비치에서 나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타김민 행정관 있잖아요. 그 완전 쇼 기획 잘하는 그 사람. 이제 착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BTS 이걸 이제 젊은 청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내세운 거예요. 내세워 이게 한데 영 BTS는 불편한 거기 표정이 역력해. 그죠. 마지못해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1위를 그 2주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는 이거 악신경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말을 그 기념사에서 37번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세대는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공정 문제 때문에 추미애 그 앞에 조국. 자기가 이게 완전히 국민들이 막 특히 젊은들 부글부글한데 완전히 딴 사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끌려다 조국 딸이라든가 추미애 아들 이거 병력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있는 이거 뭐라 한마디도 안 해. 그죠. 예?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 저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죠. 주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달린 게요.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네 입에서 공정 입에 담지 마라.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리고 공정이란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나?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니라는 거는 대통령을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이게 정서들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그래 유치해탈 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자 그랬죠. 그다음에 제일 지금 문제가요. 9월 19일도 무슨 날이냐면은. 남북 군사 합의 2주년이야.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9.19 평양 공동선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그게 길진 않아요.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뭐 합의를 그건 잘했다는 얘기고 이후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9.19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합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따져볼게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몇 번 했는데, 무력전 한 건, 그러면 지난 5월 3일 날, 우리 그 집회 총격 도발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그 무력 도발 아닙니까? 그 도발이. 우리 집회를 한테 정조전에 쏘았어. 그것도 저 뭐 대형 고사포를 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사총을 쏘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수가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집회 맞았어. 근데 이건 뭐냐면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군사합의제 위에서 그 육해공의 완충 구역을 설정했잖아요. 이게 완전 정면으로 위반한 거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남북과 무력 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총기 도발을 했고 우리가 또 응사를 했어. 응사했고, 그럼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 하죠, 대통령? 네? 대통령님, 왜 거짓말 하시죠? 근데, 라이어, 미국에서까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공식석상에서 라이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완전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한두 분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냥, 아주 그 이상한 표정으로 막 흉내내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거짓말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대통령님 그 국가에 통수하시는 거 국군 통수하시는 이걸 저는 가능한 협조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못 믿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하시죠? 그다음에 그 재작년 11월 23일 날 뭐였죠? 창린도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완충 수역이야. 그 대칭도 동방 한 그 백령도 동방 한 10km 때는 그 NLF 인접한 그 창린도라는 그게 김정은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안포 사격을 했어요. 김정은 직접 지도해. 이거 그럼 이거 군사 합의 위반 아닙니까? 왜냐면은 군사 합의사에 뭐 이거 저 여러분 내용 잘 알지만은 완충 수역 내에서 합의서 다시 한번 읽어봤다니까요.
일체 해양포 사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한포 포구 포신 듣게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어요. 포문 다 열었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은 지금 포문 다 열었다는 거 아니야. 예. 해양포 동부지 그 해양포 예. 다 열었는데 그럼 실제 해양포를 쏴서 예. 그럼 이거는 무력충돌 아닙니까? 맞죠. 대통령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이거 무력충돌 아닙니까? 예? 왜 거짓말 자꾸 하시냐 이거야. 그 다음에 금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예. 그건 무력충돌 아닌가? 예. 그건 도발 아닌가요?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게요.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몇 번 쏘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18번 쏘았어요. 오메야. 2019년에 예, 예. 9.19, 9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무려 13번을 쐈어. 예, 예. 아, 합의하자마자 13번을 쐈단 말이야. 예, 예. 그 다음에 금년에 돌아서 5번 이상 쐈어요. 예. 이거는 완전 유엔, 안전보장이 있어야 계리 위반이거든. 도발이에요, 도발. 예. 계리 위반이고. 예.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적대행위라, 적대행위. 금지하게는 예. 완전 정면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군사 합의서에서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게 돼 있어. 예. 그리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 또 군사 공동위원들 또 이걸 또 협의해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 예. 수시로. 공동연락소 하면서 폭발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이 완전히 이거 차단해버렸잖아. 이 지경을 만들어 놨고, 무슨 이따위 그저 페이스북에 한간 예. 소리를 늘어놓느냐, 이거야. 거짓말로 그것도. 아, 이거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들었어.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예. 속이고 말이죠. 위선 뜨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야. 어? 지금 이게, 그러면 북한 핵이 없어졌습니까? 북한 핵을 포기를 전제로 해서 군사 합의를 한 건데, 적대행위를 안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계속 적대행위를 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해양포를 쏘고, GPS 총격 도발을 하고 있고, 남북 공동연합사를 폭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이걸 확실히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걸 북한이 위반했으니까, 군사 합의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효 선언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거 북한 핵 포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4.1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말이죠. 2년 전에. 예. 1년 내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예. 이 이야기를 수없이 예. 했어. 예. 수없이 했잖아요. 예. 근데 1년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비핵화한 게 하나도 버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공정이라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네, 이게 왜 제가 아까 처음에 코로나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 지금 방탄소년단을 방탄복으로 껴입은 거 아니에요? 아, 나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를 아무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이때 저 질병관리청 예. 청장 임명식을 또 쇼한다고 그 질병관리청까지 방문했잖아요. 예, 예. 오송에. 예. 그것도 빽빽하게 들었었는데 마스크 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그 마스크는 꼈어. 마스크는 꼈는데 마스크는 꼈는데 네. 그 앞으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 보고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괜찮다는 거.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마스크 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에 온 사람들 다 마스크 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이게 저 BTS 보면. 화가 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주 쇼하는 게요. 2년 전에 예.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예예. 한 게임에서 골을 내겠는 거 아시죠? 예예. 그 영국 그 토트넘 소속인데 그 프리미어리그 첫 그 뭐라 그러죠? 헤드트릭이에요. 한참에 세 골 넘어 헤드트릭이에요. 근데 네 골이었어. 아야.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예. 2년 전에 예예. 러시아에서 예.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했거든요. 예. 그 멕시코하고 붙어서 예. 우리가 1대2인가 아직 쳤어요. 근데 예. 마침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 경기장을 방문했다니까. 예. 근데 경기장에 그 라카룸 들어가 보면요. 예. 선수들 그냥 경기 끝나고 막 그때 경기 이긴 것도 아니고 지가지고 아. 침울해 있고 울고 말이죠. 예. 예. 그다음에 땀에 젖어가지고 옷도 벗고 있고 예. 그 라카룸 뭐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왜냐면 남자들이 무슨
상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 불쑥 간 거야 대통령하고 아. 그것도 심지어는 김정숙 그 여사까지 예. 대동하고 예. 그 간 거 그 손흥민 그 선수가 그냥 억울하게 해주고 막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윗돈 벗고 예. 옷도 안 입고 그걸 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 격렬합시고 하는 게 예. 나 그거 보고 말이죠. 야, 이 사람, 진짜, 이게 상식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상식이 있는 분인가, 예. 나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저,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에, 처음 방문했을 때, 예. 오사, 평택 미군기지. 미군기지 갔을 때, 그 백악관에서요, 예. 미국 백악관 의전팀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대요. 아, 그러지. 왜냐면, 그 자기들 장병 위문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으면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지금 제약이 들죠.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신경 쓰이고 예. 오지 말아야 돼. 기어이 그 갔어요. 예. 그 꾸나 보리자루처럼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예. 참 그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정말 딱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눈치가 안 나. 그리고 그 작년에 그 판문점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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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저 방문한 적 있잖아요. 예, 예. 김정은한테 뭐 메시지 예, 예. 카톡인가 아니 뭐 저 트위터 한번 보내가지고 잠깐 보자 해가지고 예. 거기 또 오지 마라 그랬대 문재인 대통령. 예, 아, 예, 예. 그때 기어코 또 갔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 저 김정은이 만나는 게 노는 장면이 노잖아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실내 예. 우리 쪽 자유집인가 예, 그게 예. 있었어요. 예. 그게 아예 차단을 시켰다니까 백악관 그 뭐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이렇게 하는 거 경호실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 못 나오게 그 장면 밀어버리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주책 맞게 그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 그다음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걸 가리지도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죠 그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으로 예. 그래서 그 조현병 예.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조현병이라고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비치길래 예. 그런 표현까지 해보는 게 예.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점잖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제가 본 게 너무 예. 딱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다음에 오늘 그 국가 권력기관 기획 전략 회의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저 방송 오면서 보니까. 예. 권력기관 계획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예예. 각자 본분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계획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는 거는 메시지는 예. 신동훈 연설 비서관이 쓰고요. 그 A4맨이라고 자꾸 그 비아냥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A4맨 흉내를 냈잖아요. 예예. 앉아서 말하는 메시지는 오종식 기획 비서관이 쓴다는 게 정설이에요. 예예. 이게 신문이 나왔어. 예? 또 아마 오늘 그 이거 전략이 오종식 기획 기사를 썼겠네. 예. 출연 근데. 예. 항상 예뻐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각자 본분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보니까요, 대통령이, 제발, 예? 대통령 본분에 충실하고, 예. 그 다음 정직하고, 예. 예? 제발 그 위선적인 쇼가 좀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군인은 군인답게, 예. 그냥 본분에 충실하도록 놔두고, 예.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예. 정권을 위임하고 예. 간섭하지 말고 예. 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예. 공분에 충실하도록 예. 간섭하지 말고 주민에 내세워가지고 검찰 인사만 1년에 말해야 몇 번씩 해가면서 예. 다 갈아치우고 전부 그냥 진문재인 정권 주민의 팔로 전부 갈아치우지 말고 예.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 각군 참모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본분에 예. 충실하도록 예. 좀 제발 쓸 때는 간섭하지 말고 예. 코드 인사하지 말고 예. 하면 좋겠어요. 예. 그 내가 보니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한테 본인이 해야 될 이야기야. 예. 그렇죠? 그죠. 남한테 이거를 지금... 강요할 뭐 권력 기관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저희가 그 녹화를 지금 월요일 날 하니까 사실 이게 한 목요일 정도 나가니까는. 이게 이 회의는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또 추미애 장관을 또 불렀더라고. 추미애를 안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면제부 주는 오늘 그런 이야기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예. 오늘 이게 저 국가 권력기관 그 계획 전략회의라는 게요 면제부를 주는 자리다 예. 하는 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최종이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예.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하고 예. 싸우겠다는 건데 아니,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세계 10위권에 예.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예.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말이죠. 없었던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예. 큰 코 다칠 거다. 큰 코 다칠 거. 예, 큰 뭐 하여튼 제가 보면은 너무 위험하고 아슬아슬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코로나로 경제를 셧다운 시키는 건 위헌이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것도 다 미국을 참조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헌법으로 봤을 때도 이 감염법이니 뭐니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셧다운 시키는 건 사실 이건 위헌입니다. 예. 위헌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정치인들, 정의당 정치인들이 엊그제 10명이, 뭐 며칠 전에 10명이서 또 술 마시고 한 거 아닙니까? 술 파티 벌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 놓고 그 술집은 영업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그 회의를 하는 걸 보면은 8월 달까지는 마스크를 아무도 안 꼈어요. 마스크 안 끼고 했다고. 밖에서 마스크 끼고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은 카메라를 받아야 되니까 카메라 비추려고 마스크를 다 벗고 했는데 최근에서야 칸막이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예. 말이죠. 이 거짓말이 입에 넣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예, 예. 옛날에 김정은이 보고 그랬거든. 예. 김정은이 보고 좀 미국에서 백악관 뭐 NSC인데 입만 열면 뭐 폼페이오 미국 무장도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이런 말을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냥 그냥 통용돼서. 예. 근데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방송한 내용 중에요. 예. 너무 거짓말이 많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제발 대통령부터 거짓말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저 신동호 연설 비서관 오종식 기획 비서관 예. 써준 거 읽지 마시고. 왜냐면 밑에 제일 측근 저 참모들 데리고 회의하는데 저도 뭐 군대 있으면서 지휘관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참모들하고 예? 제가 이거 저 누가 써준 메모 보고 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참모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예. 이 대화가 그냥 이게 돼야 예. 속에 있는 이야기 이게 교함이 돼가지고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 예? 오종식 비서관 써준 거 가지고 둘둘둘둘 읽어가지고 참모도 예. 요즘 또 받아 적지 말라고 그랬 뭐입니다. 그게 뭐 보안 때문에 아. 박근혜 정부 때 그냥 수첩 압수도 하고 막 야단 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둘째로 있는데 이거 누구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다 이해할 예. 수 없어요. 제발 해야 할 때 좀 에포지 들지 말고 이해하시고 예. 그다음에 외국 그 저 회담 같은 거 할 때 창피스러워 죽겠어. 창피스러워. 예. 다른 나라 국가 원수는 말이죠 트럼프든 아베 앞에 누구든 말이죠 심지어는 펜스부터 메모 한 장 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꼭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제가 요 폭스 뉴스 자주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수시로 폭스 뉴스 인터뷰를 해. 예. 예? 이 앵커지 앵커 뭐 하는데 트럼프 앞에요,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요, 요만한 메모지 한 장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래. 요만한 메모지 한 장 그냥 그대로 해. 그 긴 인터뷰를. 그치. 근데 인터뷰도 너무 자주 해. 그리고, 그 백악관 그 로저 가든 있잖아요. 그 헬기 타러 간다든 이럴 때 기자들 쭉 기다리다가. 예, 정말. 그죠, 예. 바로 그냥 이야기해. 그죠. 바로 그냥 인터뷰. 예. 그냥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야 인터뷰를 뭐 이거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린 지금 금년 들어서 그 기자에게 두근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없습니까 대통령? 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 그 2년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경험을 하면은 저 같은 분 좀 한 달만 하면 저
도사같이 하겠는데, 대통령, 예. 시키주면은. 아, 이거 누구나 알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면. 3년을 그렇게 대통령 하는데, 그렇게 그 써주,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 예. 그 말 한마디 그 제대로 못합니까, 그거? 예? 예? 그렇게 자신 없어. 아니, 내려오시든지,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오늘 그런 게 제발 좀, 기억력 좀 둔해서 또 말을 제대로 평소에 잘 못해서, 뭐,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 말 실수할까 싶어서, 겁이 나면, 뭐, 최소한 그걸 하시든지, 예. 하면 뭐 좋은데,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 정직하면 좋겠어, 정직. 예. 예? 링컨 대통령,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예? 그리고 옛날 원한산 사람들, 그, 이제 지금 와서는 측편이 뭐지 핑계 돼가지고, 그 앙심 품지 말고, 예. 보복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좀, 국민들 화합해서 통합 말만 하지 마시고, 예? 통합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든 경제든 말이죠. 안보. 근데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하면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병력 비리를 놔두고 공정 얘기 그만하시고, 추미애 병력 비리. 예. 북한 핵 놔두고 말이죠. 북한 핵 그대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데, 당신이 약속한 대로 1년에 폐기 하나도 안 했는데, 놔두고 무조건 예. 남북 합의 이행 그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완전 위선입니다. 위선. 예. 오죽하면 국방부는 맛이 갔다는 말이 그 노래말이 이게 유행을 하고.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예. 국방부 맛이 갔다고 기타 치고 맛이 갔다. 이거 누구 때문인가? 예. 주미의 병력비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어젠가 아닌가 정경두 국방부장 이제 끝났잖아. 예. 나갔잖아요. 예. 꼭 송영무가 예. 이마 하루 이틀 놔두고 평양 가가지고 군사 합의한 것처럼 예. 이 정경두란 이 인간은요 국방부장을 내 인간으로 부르고 싶은데 예. 뭐 때문에 그저 주미 이거 그저 병기비 뻔한 걸 가지고 말이죠 입장물 예. 이상이 내 가지고 어 국방부 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예. 어 정경두나 이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까지 한 사람이 앞으로 그저 군 행사 아마 얼굴도 못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왜 그 우둔한 짓 하느냐 이거야. 예. 국방부는 맛이 갔다는 소리는 어떻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정을 입에 담지 마라. 이따위 소리를 지금 저 네티즌들이 말이에요. 예? 예? 저 포털 사이트에 예. 이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렸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세계 제1의 청년의 날 행사 기념사에 댓글로 기사마다 몇 책이 달려요 예? 기사마다 네 입에서 공정 입에 달지 마라 공정이라는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냐 이런 댓글이 말 제발 어?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을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비아냥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이 되도록 스스로 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정직하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면 주미애 법무장 지금 바로 자르십시오 예. 예. 국민 정서가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우리 이 BTS라고 이 청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국가적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 김정은이한테 저기 삶은 소대가리 새끼라고 저기 조롱받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받는 대통령이 이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 BTS 금방 죽어요. 죽는다고. 빌보드 차트 순위가 훅 내려갈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순위가 내려가면 그냥 책임지십시오. 아니 그 왜 젊은 애들 잘 왜 그 악용하느냐고. 잘 나가는 애들은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똥물을 여기다 다 튀겨가지고 젊은 청년들 악기를 막습니까?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네. 아 국민들 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저 하는데요. 하여튼 국민들 뭐 하여튼 오늘 뭐 좀 예. 하여튼 너무 좀 안타까워서 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이게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예. 딱 방법 하나입니다. 사는 방법. 예. 정직하십시오. 정직. 다 정직. 이미 늦은 위선 그만 떨고.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포털 한번 댓글 달면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뭐 저 페이스북에 댓글 그냥 댓글문 예. 댓글문들 달아난 그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 하지 마시고 널리 보시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여튼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아, 저 그 장군의 소리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부 자유애국TV도 좀. 아, 신동부 자유애국TV도 가셔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잘 안 늘어가지고. 예, 예. 방송을 그 열심히 좀. 글로벌 패스 뉴스 장군의 소리 가지고 다 같이 구독자를 구독 신청을 좀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이게 뭐 다 같이 이제 상승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또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